페로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비행 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활용하는 기상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하루 종일 비행할 수 있는 곳, 또 그다음 두 번째는 가까운 곳 위주로 비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하루 종일 비행을 할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바다 비행이 거의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 순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군데 정도의 비행 승인을 사전에 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기예보를 확인해서 비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 정보를 중복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중에 가장 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은 윈디라는 어플입니다. 윈디라는 어플은 바람 방향과 바람의 세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하기에 아주 편리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 10군데 정도 사전에 비행 승인을 내놓은 그 장소 중에 7포 지역을 선택을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날짜를 주로 보면, 이번 주는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일 목요일은 좋고, 금요일은 서풍이 불어서 안 되고, 토요일도 거의 서풍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 오후에 남동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7포가 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동네 예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면 내일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 바람을 보게 되면 오전에는 동풍 3m, 오후에는 북동풍 3m, 2m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정보를 주로 중복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또한 가지 바다 비행을 주로 계획을 할때한 가지 더 참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CCTV 영상과 일기예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파도 웹캠이라는 이 어플을 사용을 하게 되면 포항 울산 지역을 열어서 포항 신암만 A, B 있고, 그 다음에 월포 해변 있고, 그 다음에 울산 진해 해변이 있는데, 여기에서 포항 신암만 A, B 두 가지 아무거나 열어도 되지만 B를 열어보면 이런 형태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파도를 눌러서 확인을 하면 이 지역 파도 차트 더 보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m에서 4m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내일은 2m에서 3m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금요일은 서풍, 토요일도 서풍, 일요일 오후에는 4m에서 3m 정도의 북동풍이 부는 걸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세 가지 정보를 주로 중복되게 이렇게 찾아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의 비행 승인 지역 중에서 가장 양호하게 할수 있는 곳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가까운 곳을 찾고, 그리고 나서 현장으로 이동을 하고, 현장 이동에서 최종적으로 비행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행 계획을 수립할 때 비행을 하기에 좋은 장소냐, 경치가 좋은 장소냐 이런 것보다도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는 장소인가 아닌가,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현장에서 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 비행을 위한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